안녕하세요. 실용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그래서 젊다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아이들까지 둔 가정이라면 화장실 청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을 좀 덜어드릴까 싶어 화장실을 간편하게 청소하는 저의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천연 세제의 청소법은 다른 매체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저는 더 간단한 재료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장실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18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방 청결을 담당하는 행주를 매번 삶기가 힘들기에 이것으로 빨고 있는데요. 고심 끝에 찾아낸 이 행주 비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항균력이 뛰어남은 물론 숨어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싱크대, 악취 배수구, 타일 찌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든 행주 비누가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와 대장균에 대한 항균도 뛰어나네요. 암모니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바로 화장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간편하고 빠르고 청결하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행주 비누의 장점은요. 가격이 착하고요. 세정력과 항균력, 탈취력 모두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로 다용도 청소가 가능해요. 행주 비누는 일반 비누보다 세탁 비누에 가깝습니다. 원래 빨래 비누는 4-50도의 물에 녹여서 써야 가장 세정력이 좋아요. 이렇게 녹아 나온 빨래 비누를 쳐서 문질러 보세요. 때가 지워지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뜨거운 물에 불었기 때문에 때가 잘 집니다. 예전에는 분홍 곰팡이가 낄 때쯤 락스를 뿌리거나 독한 청소약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했었는데요. 마스크를 써야 할 만큼 냄새가 많이 독했고 요즘은 건강과 환경 생각에 천연 세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저에게는 조금 번거로웠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화장실 청소를 미루는 바람에 그 사이 물때가 상당히 많이 끼었네요. 뛰어난 보습과 주부 습진에 효과적이라고 설명에 적혀 있지만 그래도 고무장갑을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촬영 관계상 끼지 않았습니다. 대청소보다는 자주 청소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샤워하시면서 물에 비누를 담궈 놨다가 청소 도구로 문질러 주시면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리퍼 바닥도 남은 비누 녹인 물을 이용해 솔로 비벼줍니다. 락스와 강력 세정제 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 오래된 곰팡이와 배수관 깊숙한 곳 등 독하게 소독할 부분들에는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소에 간편한 방식으로 자주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간편 욕실 청소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